안녕하십니까. 대구 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 원장 도근우입니다. 꺾일 듯 꺾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각별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대구 테크노파크의 존재 가치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해 대구 테크노파크는 대표적인 기업 지원 육성 체계인 성장 사다리형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의 주요 정책에 선정이 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고, 또 감사원에서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까지 수여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벤처 투자 유치 85억 원, 기술 이전 61건,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826개사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임직원 모두가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올해도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따라서 개편된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음에 세 가지 전략 방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대구 미래 50년을 열어갈 5대 미래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으로 사업 재편 그리고 사업 전환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이 모이는 대구, 기업하기 좋은 대구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이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 미래 50년의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기획과 실행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의 유연화를 실행할 것이며, 공정과 효율에 기반한 경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파워풀 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께 저는 올 한 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파워풀 대구 테크노파크가 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깊이 모색하고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개개인의 적극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GWP, Good Workplace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파워풀하게 일하고 쉴 때는 쉬십시오. 업무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고, 이 몰입을 위해서는 좋은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료 후배들에게 야근 없는 워라벨이 가능한 좋은 직장 문화를 물려주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희망찬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